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커튼봉 거리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좀 있더라고요. 요게 이제 문구용 파이 클립인데요. 요걸로다가 커튼봉을 걸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.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. 완전히 장착되는 형태가 아니어서 살짝 건들면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지나다니다가 머리로 건드린다거나 하면은 빠져가지고 너무 불편해요.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본게 있는데요.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트렁크 쪽 커튼이고요. 지금은 이제 전방, 운전석 쪽 커튼이에요.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앞쪽에 좀 테이프가 좀 감겨져 있고, 여기에 납작한 부분을 커튼봉에 붙여가지고, 요렇게, 사이드 필러에다가 껴서 사용을 했어요.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문구용 클립보다는 좀더 견고하고, 좀잘 떨어지지도 않고, 좀더 괜찮은 것 같은데, 이것도 좀 단점이 있는 게, 지금, 완전하게 이게 딱 붙인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덜렁덜렁거리면서 여기도 지금 쓰다 보면 좀 찢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. 생각한 대로 잘 나올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. 철사 옷걸이하고 나무를 이용해서 요런 브라켓을 만들었어요. 모양은 만들고 나서 보니까 쥐도처럼 생겼는데요. 일단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앞쪽 운전석 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괜찮네요.